엄마 책 읽어주세요. 육아는 전쟁이라는 말. 아이를 낳기 전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되는 일 쉽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막연하게 잘할 수 있을 거라 자신했고요. 그런데 임신, 출산, 육아라는 이 고난의 3종 세트를 겪어보니까 엄마가 된다는 건 생각 이상으로 아주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힘든 걸 왜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았던 거지? 처음 엄마가 되면 이렇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여자에게 결혼과 임신, 육아란 무엇일까요? 오늘의 책, 내가 엄마가 되어도 될까? 시작할게요. 결혼부터 시작해서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을 솔직하고 따뜻하게 담아낸 내가 엄마가 되어도 될까의 저자 장보영 씨는 사랑스러운 딸 그리고 남편과 함께 제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싱잉앤츠라는 인디밴드에서 노래를 짓고요. 동화책을 쓰는 동화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엄마가 되기를 선택하려는 사람들 또는 계획하거나 고민하는 사람들과 차 한잔 마시며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기분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자, 오늘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전혀 포장되지 않은 가감 없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장보영 작가의 내가 엄마가 되어도 될까? 오늘 이 책을 함께 나눌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증평 군립도서관의 박수진 사서님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발랄하게 들어왔나요? 아유, 오랜만에 뵈니까 좋네요. 그러게요. 한 3년? 3, 4년 3, 만에. 4년 만에. 네. 네. 제가 윤조 낳기 전에 네. FM 라디오 같이 진행을 했어요. 책 읽는 라디오. 우리 사서님과 함께 했는데 이렇게 또 엄마의 책 읽기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초대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한 10년 정도 도서관 일을 하고 있는데요. 5년 정도는 이제 어린이 전문 도서관인 이제 기적의 도서관에서 일을 했었고 네. 현재는 증평 군립도서관에서 지금 한 5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어린이 자료실 담당 사서예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 책하고 정말 친해질 수밖에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고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에게 특히 육아맘들에게 책 선정이라든지 책을 추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와, 사실 저희 팟캐스트 듣는 분들 가운데 책 육아에 관심 가지시는 엄마들 많거든요. 네. 아이들 책 고르는 방법이라든지 팁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20, 30권짜리의 전집보다는 전집. 네. 엄마들이 이제 전집 많이들 네. 혹해서 사죠. 네, 그 전집에 있는 책들이 다 좋은 건 또 아닐 수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지루해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행본 한 권 한 권 이렇게 좋은 책들을 구입해서 사주시는 게 좋아요. 네. 네, 무엇보다 아이와 함께 도서관에 오셔가지고 아이에게 책을 다양하게 읽어주시고 네. 그 중에 우리 아이가 조금 더 끌려하는 책, 오. 조금 더 마음에 들어하는 책을 위주로 구입해 주시면 아이도 함께 즐겁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태어나자마자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라 네. 이런 것들 다들 알고 계실 테지만 근데 한 살 되기 전에는
책을 막 물구뜯고 한단 말이에요. 읽어도 막 다 넘겨버리고. 맞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네. 한 살 아기에게 책을 읽혀라라는 북스타트 운동이 있어요. 말 그대로 책으로 시작하자는 그런 운동이고요. 네. 이제 갓난 아기가 이렇게 책을 물고 뜯고 막 그럴 경우에 우리 엄마들은 위생상의 그 이유로 네네. 책을 이렇게 휙 던지거나 치워버리잖아요. 하지 말라고 제지를 한다거나. 네. 그렇게 제재를 하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게 책이다라고 인지하기 전에 요거는 엄마가 싫어하는 거다. 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인지를 먼저 하기 때문에 네네. 책과 함께 뒹굴면서 놀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아이와 함께 책놀이를 하면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네. 아이에게 책의 재미를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네. 무조건 책을 읽어라 읽어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책과 조금 친해질 수 있는지 또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주는 거. 이거는 뭐 영화부터 뭐 초등, 중등 상관없이 엄마가 책 읽어주는 모습, 엄마가 책 읽는 모습 그거를 보면서 아이도 따라하거든요. 맞아요. 엄마가 하는 거 다 따라하죠. 조혜선 아나운서도 아이랑 같이 보니까 도서관 네. 자주 가고 하시던데 맞아요. 그런 모습이 진짜 보기 좋아 보이고 그 딸 유조한테도 자기도 모르게 좋은 습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그런 지식이나 이런 걸 넣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자연스레 습득할 수 있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우리 집 앞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 네, 맞아요. 가까운 곳으로. 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귀로 듣는 육아서적. 이어폰만 꽂으면 육아가 행복해집니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장보영 작가의 내가 엄마가 되어도 될까? 사서님께서 이 책을 선정을 해주셨거든요. 네, 제가 일단 임신 7개월 차이기도 하고요. 아, 네, 축하드려요. 네, 도서관에서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뭐 육아 지침서나 육아서들 많이 찾아서 읽어봤지만 이게 완독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한 권이 좀 너무 두껍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이렇게 에세이식으로 풀어놓은 이 작가의 책이 되게 술술 읽히더라고요. 일단 제목에서부터 끌리기도 했고요. 네. 엄마 케이크 읽어주세요. 네, 읽어줄게요. 살아오는 동안 나는 그야말로 현재만 불태우며 살았다. 지나버린 과거에는 등 돌린 채 미래에도 별 관심이 없었다. 어릴 때로 되돌아가고 싶냐는 흔한 질문에도 답은 명확했다. 시간과 젊음보다는 성숙이 훨씬 가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현재를 택했다. 어릴수록 가능성이 더 크긴 해도 현재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삶에 대한 만족감 역시 과거보다 현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다고 생각했다. 결혼을 하고 아무래도 제약이 생기긴 했지만 그럼에도 행복이 더 커서 만족할 수 있었다. 오히려 미혼의 자유를 누릴 만큼 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후회나 미련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임신은 좀 달랐다. 이미 내 삶의 많은 부분이 변했고 출산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제약과 과업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면 가만히 감사하다가도 아찔해지는 것이다. 임신 이후 나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필요한 걱정까지 머리 위에 잔뜩 쌓아두었다. 분명 지금 이 순간을 누리자는 자세로 살아왔었는데 이제 현재는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일들을 준비하는 용도로만 여긴다. 그리고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우울한 변화가 미래에 과연 회복될 수 있겠는가 가늠해 보기도 한다. 과거에 대한 미련도 마찬가지. 임신을 하고 나니
과거에는 있었으나 현재에는 잃어버린 것들을 자꾸만 생각하게 된다.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당연하게 획득한 자유와 젊음, 그리고 아름다움. 결혼 전 혹은 임신 전엔 당연히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 생명을 얻어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임신과 맞바꾼 것들을 자꾸만 떠올렸다. 내 자신으로서 사는 일이 가능해질까?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은 독립된 자아로 활력 있게 살려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종속되어야 할까? 간혹 시간과 여유가 생긴다 해도 오롯이 나를 위해 쓸 수는 있을런지. 물론 이런 상황이 나만 해당하는 건 아니었다. 남편 역시 비슷한 긴장이 있을 것이다. 임신 이후 그도 할 일이 많아졌다. 남편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애를 많이 썼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역시 감당한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둘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바로 몸의 변화다. 이따금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란다. 십수년 보아왔던 내가 없고 웬 뚱뚱한 아줌마가 보인다. 임신 이후 체중도 많이 늘었고 피부 트러블도 많아졌다. 안타깝게도 어디를 봐도 예쁘지 않았다. 처녀적 사진을 보면서 이때 참 예뻤는데 맘에 쏙 드는 옷을 보면 예전에 나라면 이 옷 샀을 텐데 거울을 볼 때도 아기 낳기 전에 몸으로 나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과거를 그리워하는 건 어리석다 여기던 내가 옛날 사진을 보며 과거의 나를 부러워하고 있었다. 이렇게 날씬했었네. 이 옷이 잘 어울렸네. 지금은 못 입겠지? 이러면서 말이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어떻게 좀 읽으셨나요? 네, 정말 이 부분 정말 공감하는 내용이 아닐 수 없죠. 제가 벌써 8kg가 쪘거든요. 오, 8kg면 많이 찐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세요? 네. 근데 병원에 가면은 의사분들이 네. 너무 많이 쪘다. 식단 조절 안 하시냐라고 혼나더라고요. 오, 그래요? 폭풍 식욕은 감출 수 없고. 아니, 근데 네. 그때 아니면 또 이렇게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입덧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먹덧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잇에다가 네. 먹고 싶은 음식을 막 적어서 하나씩 클리어하면서 이번 주엔 이걸 먹어야지. 그건 입덧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먹덧은 뭐냐면 너무 울렁거리고 약간 이제 그러니까 그게 막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가끔 임신 초에는 그냥 배에 탄 것처럼 울렁거려서 계속 자다가도 뭐 방울토마토 같은 거 먹고 그러긴 했었어요. 네. 근데 원래, 막 너무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죠? 네. 그 정도는 아니었던 네, 것 같아요. 입덧 안 한 걸로. 조혜선 아나운서님은 입덧 하셨어요? 저는 입덧이 엄청 심했고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입덧 시작돼서 유일하게 이제 눈을 감고 잘 때만 입덧을 못 느끼고 자고 정말 극심한 입덧은 한 3, 4개월 갔던 것 같고 그때 정말 힘드셨겠어요. 제가 그래서 둘째는 없다라는 거를 보통은 이제 출산할 때 하시잖아요. 네. 저는 입덧하면서 이건 내가 알고는 두 번은 못하겠구나. 이거는 여자들만 알겠죠? 여자들만 알고 이때 막 남편 밉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자고 있는 거. 왜? 코 고는 소리가 또 그렇게 크게 들어 없어요. 하여튼 살도 찌고 예쁜 옷도 못 입고 높은 하이힐도 못 신고 그런 제 모습 보면서 저도 네. 지금 조금 우울함이 없지는 않네요. 근데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되게 웃긴 게 그 시절 임산부들이 꼭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요? 혹시 하셨나? 모르겠는데.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거죠? SNS에 옛날 사진을 올려요. 저 했어요. 했죠.
옛날에 되게 예뻤을 때, 그러니까 뭐 신혼여행 사진이라든지 결혼했을 때 뭐 그런 사진 있잖아요. 그쵸. 그때는 리즈 정말 시절 때. 리즈 시절이죠. 정말 날씬하고 지금에 비하면 예쁘고. 근데 저는 한 3, 4년 전으로 안 해놓고 그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1년 전 다리가 좀 얇게 나와 보이는. 엄마 책 좀 읽어주세요. 나는 분만징후가 유별나서 힘들었다. 35주부터 가진통이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아파서 자다 깰 정도로 점점 심해졌다. 37주에는 일주일 내내 갈색 점액이 비쳤다. 그게 이슬이라고 했다. 38주 검진 때 첫 내진을 통해 이미 아기가 끝까지 내려온 걸 확인했다. 나의 자궁문은 부드러워진 상태이고 살짝 열려있다고 들었다. 조마조마한 상태로 3주를 보냈다. 가진통이 심한 새벽이면 벌떡 일어나서 남편을 깨웠다. 오늘인가 봐. 이걸 몇 번 반복하니 남편은 이제 내가 깨워도 눈도 뜨지 않은 채 의사에게 들은 말을 중얼거렸다. 그렇구나. 하늘 노랗게 보이면 병원 가자. 할 말이 없었다. 양치기 소년이 된 기분이랄까. 그러던 어느 날, 정확하진 않지만 1분 정도의 진통이 5분 간격으로 반복됐다. 대체 몇 번째 직감인가 싶지만 그럼에도 분명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 왔다. 나는 확신에 차서 남편에게 말했다. 이런 적 처음이야. 내 생각엔 오늘인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통이 잦아들더니 다시 불규칙해졌다. 만삭인 상태가 너무 힘들어서 하루빨리 출산할 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매번 그럴싸한 진통으로 자꾸만 속는 것 같아 속상하기도 했다. 지금 생각하면 뭐가 그렇게 조급했나 싶지만 당시에는 실패감까지 느끼곤 했다. 잠자리에 드는데 눈물이 조금 흘렀다. 배를 어루만지며 아기에게 말했다. 엄마가 너무 서두른 걸까? 너의 때를 기다릴게. 새벽 3시. 진통으로 뒤척이다 잠에서 깼다. 아랫배에서 풍선 터지는 것 같은 소리가 작게 들렸다. 이것도 태동인가? 설마 양수? 생각하는 순간 주르륵 물이 흘러나왔다. 소변의 본 느낌과 비슷한 걸 보니 양수가 맞다. 나는 당장 남편을 흔들어 깨웠다. 여보, 나 양수 터졌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이 1초의 뒤척임도 없이 용수철 튀어오르듯 벌떡 일어났다. 병원에 전화하니 바로 오라고 한다. 우리는 몇 가지 수속을 거쳐 분만 대기실에 짐을 풀었다. 간호사가 태동 검사기를 달아주고 나갔다. 잠시 후 옆 분만실에서 어수선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출산을 시작하는 것 같았다. 산모의 비명소리, 그를 북돋아주는 의료진의 목소리가 교차되어 들렸다. 안 그래도 떨리는데 더 무서웠다. 10분 정도 지났을까? 정말 드라마에서나 들었을 것 같은 생생한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방금 하나의 생이 시작된 것이다. 곧 내게 닥칠 일이기도 했다. 10분 만에 애를 낳은 거야? 대단하다. 그쯤 진통이 왔다. 정도는 약했지만 가진통과는 느낌이 분명 달랐다. 아예 아픈 부위부터 다르고 아픔의 종류도 다르다. 가진통이 생리통과 비슷한 느낌이라면 진진통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고통이다. 척추와 골반, 그리고 아랫배 깊숙한 곳에서부터 뒤틀리는 느낌이랄까?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이다.
의사가 들어왔다. 내진을 해보더니 심드렁하게 말한다. 1cm 열렸네요. 1시간에 1cm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다 열리려면 10시간 있어야 합니다. 10시간이라니 절망적이었다. 출산 이야기가 드디어 나왔어요. 와. 네, 어때요? 좀 찾아보시나요? 후기 같은 거? 다 다음 달이면 이제 출산을 진짜 코앞에 앞두고 있잖아요. 시간 금방 가거든요. 후기 찾아보죠. 그렇지만 너무 무서워요. 단말이에요? 하나같이 되게 감동적이었다. 좋게 오.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가 많죠. 아니 조혜선 아나운서는 네. 어떻게 나으셨나요? 기억나시나요? 아, 기억이 나죠. 너무 생생하게. 저는 출산의 고통을 잊는다고들 하잖아요. 네. 전 솔직히 아직도 생각이 나요. 어땠어요? 그게 막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생리통이 평소에 심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할 거라고 되게 자신했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강도가 세겠지, 요 정도. 왜냐하면 안 겪어봐서. 생리통이 되게 심해요, 제가. 아. 거의 기절할 정도예요. 약이 없으면은 출근도 못하는. 그래서 약간 초기 진통이랑 비슷하긴 해요. 아. 초반의 진통. 오. 시작되지도 않을 정도. 사르르 아픈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무지했어요. 사르르 아프면 제가 진통제를 안 먹죠, 평소에. 출산하고 느꼈죠. 그냥 제왕절개를 처음부터 할 걸. 읍스. 무튼 너무 이야기가 산으로 갔는데 30시간 넘게 진통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저는 중간에 무통주사도 맞았는데 네. 안 들었어요. 그리고 아. 생으로 계속 아프다가 나중에 이제 촉진제를 맞고 낫죠. 단계가 다 있나 봐요. 이분은 네. 근데 1시간 만에 나셨어요. 그러니까요. 물론 1시간 동안 엄청 아프셨을 거예요. 네.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저는 어떤 케이스가 될지 굉장히 걱정돼요. 순산하실 것 같아요. 근데 느낌에. 힘 있게 네. 빡! 출산이 끝은 아니었다. 산고는 지독하고 끔찍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출산 이후에는 새로운 고통이 시작된다. 임신도 퍽 동물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출산 후로는 그냥 동물의 삶이다. 나는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처럼 살았다. 회음부 통증에 대해 많이 듣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아기가 워낙 적극적으로 돌진했는지 절개된 부분과 다른 방향으로 찍고 나왔다고 한다. 그 상처 때문에 움직임이 힘들고 그래서 몸을 지탱하려다 보니 손목과 어깨에 무리가 간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질 줄 알았는데 하루가 지날수록 더 아프다. 만져보면 환부가 퉁퉁 부어있다. 후배앓이는 생각보단 금방 끝났다. 자궁이 수축되며 생기는 통증인데 초산보다는 경산일 때 더 심해진다고 한다. 분명 애를 낳았는데 왜 계속 배가 아픈지 의아해하며 배를 쓸었다. 장에 가스도 엄청나게 찬다. 복통의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전몸살. 출산한 날부터 모자동시를 하면서 모유 수유를 연습했다. 나오는 게 없으니 그냥 물리기만 할 뿐이어서 언젠가 젖이 불어날 날을 꿈꿨다. 그리곤 며칠 후 밤에 자는 동안 기다리던 대로 가슴이 퉁퉁 부었는데 누워서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너무 아팠다. 옆으로 돌아눕기도 어려울 만큼 가슴이 딱딱하고 뜨거워졌다. 생전 처음 느끼는 고통이다. 아기에게 젖을 물려도 너무 아프다. 유두를 썰리는 기분이랄까? 인간이길 포기한 듯한 겉모습도 그렇다. 며칠간 씻지 못해 엉키고 기름진 머리, 퉁퉁 부은 얼굴과 팔다리, 아기가 빠져나간 후 그대로 늘어진 배. 산후조리원에서 오니 더 심하다. 이제는 젖이 차오르면서 뚝뚝 떨어져 옷이 다 젖었다. 온몸에선 젖비린내가 진동한다. 유축기로 젖을 짜고 있으니 자연히 한 마리의 암소가 된 기분이 든다. 그렇다고 짜내지 않으면 가슴 통증이 심해질 테니 피할 수도 없다.
오로가 변기에 묻는 것도 볼썽사납다. 이런 모습들과 증상을 남편과 공유하고 있다는 현실 역시나 부끄러웠다. 좋은 점, 싫은 점 다 보는 부부 사이고 남편은 나에게 정말 편안한 사람이지만 짐승 같은 내 모습을 보이는 게 썩 내키지는 않았다. 조리원에서는 아기가 배고파하면 수유콜이 오는데 아기가 급해 보였는지 아예 직접 방에 데려다 주셨다. 아기는 대성통곡을 하고 나는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 바로 일어나 앉을 수가 없어서 힘들었다. 낑낑거리며 겨우 일어나 회음부 방석을 깔고 그 위에 앉기까지 아기는 계속 울어댔다. 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니 너도 나도 서럽구나. 그렇게 겨우 안아 저질물리면 또 유두통증이 이어지고 바로 내 몸이 무너져가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은 새 생명 앞에서 힘을 잃는다. 아기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통의 효과를 얻는다. 저질물리는 게 아프긴 해도 아기가 열심히 빠는 모습을 보면 애간장이 녹는다. 내가 이렇게 아프지만 네가 잘 먹고 건강하다면 하고 제법 엄마다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모유수유 하신 거죠? 네, 저는 모유수유를 했고 사실 모유수유를 꼭 해야겠다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남들 하는 정도 초유 먹이고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다가 분유랑 혼합해서 먹여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아이가 이제 젖병을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15개월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복직 직전에 끊은 거죠. 완모를 넘어서서. 네, 완모가 6개월이니까. 그러니까 복직만 아니었으면 더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유수유가 처음엔 힘든데 일정 단계를 지나가면은 되게 편해져요. 그리고 돌 지나면은 아이가 이제 밥을 먹으니까 사실상 뭐 이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찾긴 찾으니까 찾긴 찾고 약간 애착 그런 게 있어요. 모유수유 할 때만 느낄 수 있는 엄마의 그런 네. 윤조가 엄마 저질 많이 좋아했나 봐요. 아 그리고 진짜 끊을 때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끊었어요? 저희 언니가 딸이 있어요. 조카인데 한 13개월 정도에 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끊게 된 계기가 그냥 이렇게 젖을 물 때, 물리려고 할 때,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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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대요. 아프다고? 아프다고. 그런 방법도 있구나. 아기가 갑자기, 아야, 아야? 이러고 손사래를 맞추면서, 어머. 혼자 가서 막 머리를 바닥에 막 박으면서. 너무 귀여워. 귀엽죠? 이제 엄마의 고통을 이제 어떡해. 체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야, 아야? 그런 식으로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쉽게 끊은 편이긴 한데 너무 쉽게 끊으셨는데요? 엄마가 그래도 좀 아쉬웠다고 아이와의 애착 형성이 됐었었는데 그걸 끊기가 너무 오히려 엄마가 더 힘들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좀 나중에 그리울 것 같고 막 그래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어떻게 끊으신 거예요? 아, 끊은 거. 우리 계속. 저는 그래서 막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뭐 맘카페 같은 데 가면은. 네. 다 해봤는데 애기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안 준다고. 막. 근데 그게 진짜 독하게 많이 먹어도 애가 눈앞에서 너무 서럽게 막 엄마 가슴을 부여잡으면서 막 이렇게 막 찾으면서 우는데 안 물릴 수가 없죠. 너무 서러운 거야, 저도. 네. 막 속상하고. 근데 저는 복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SNS에 어떤 분이 벌써부터 기대되지? 공개해도 되나요? SNS에 근데 이거는 비법이기도 해요.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네.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효과 좋다 그래서 봤더니 너무 굴욕적인데 이거 뭔데요? 저도 좀 선고 좀 할게요. 검정 테이프 있잖아요. 전선 감는? 엄마 그 부분에 X표를 이렇게 해서 붙이라는 거. 대부분 그냥 밴드로 하지 않나요? 꼭 검정 테이프여야 돼요? 더 눈에 띄니까. 왜냐면 그게 되게 충격 요법이래요. 밴드든 색깔이 비슷한데.
이렇게 칼하고 색깔이 비슷한 검정 테이프 X는 눈에 확 띄는 크기는 어느 정도로 크기 이렇게 크게서 아이고 진짜 X표를 두 군데 이렇게 딱딱한 해서 아이가 막 젖을 찾을 때 확 보여주라는 거예요. 저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아리따운 여성분이 그렇게 X자를 하고 이렇게 확 보여주는 상상을 해봤거든요. 엄마 사랑해요. 복직 날짜는 이제 다가오고 얼른 끊어야 되고 이거 큰일이다. 그리고 밤마다 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쵸? 제가 잠을 또 못 자고.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까. 그래서 더 이상 해보셨어요. 대안이 네. 없다. 그래서 했어요. 그거를. 몇 번 이렇게. 진짜 너무 놀랍게 한 번에 보자마자 아기가 깜짝 놀라면서 뒤로 가는 거예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아이한테는 충격적일 수도 있었겠어요. 엄마 몸에 검정색 X가 땅땅. 진짜 하루 만에 뛰었어요. 아, 걔가 한 두세 번 그러다가 안 찼더라고요. 아,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 너무 웃긴다. 아기를 낳고 모든 것이 변했다. 아기가 생후 1개월쯤 됐을 때 남편이 이런 말을 했다. 출산하고 나서 여보가 부쩍 무뚝뚝해진 것 같아. 그러면서도 그는 내가 왜 그런지 안다며 이해한다고 했다. 사실 이런 말을 들어도 대꾸하고 싶지 않았다. 애정이 식었느냐 묻는다면 거기에도 할 말이 없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는 사랑에 대해 생각할 에너지가 없었다. 아기를 사랑하는 일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든다. 왜냐하면 사랑하기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내가 아기를 사랑한다고 최면 정도는 걸어야 즐겁게 육아를 해낼 수 있다. 남들이 말하듯 모성애는 본능처럼 저절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었으니까. 출산과 육아는 여자의 인생에 너무 크고도 가혹한 변화를 안긴다. 출산 이후 닥친 모든 의무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버겁고 무거웠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고난을 제공한 당사자는 바로 아기다. 내 몸을 만신창이로 만든 것도 삶에 수많은 의무들을 얹어준 것도 생활이 엉망이 되게 만든 것도 바로 아기이기 때문에 아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키울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축 처진 마음을 일으켜서라도 아기를 사랑해야만 한다. 그 결정과 노력이 모성이다. 사랑이 저절로 퐁퐁 솟는 현상 말고 사랑을 길어올리는 것이 모성애라는 걸 뒤늦게 알았다. 그렇다 보니 몸뿐 아니라 감정적, 정서적인 에너지 소모도 만만치 않다. 육아에는 감정 노동도 포함되는데 내가 별로 즐겁지 않아도 아이 앞에서는 밝게 웃고 높은 톤으로 말하게 된다. 이성의 힘을 사용하여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다. 사랑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다 보니 마음 그릇은 쉽게 말라붙었다. 사랑을 기초로 한 엄청난 희생과 봉사를 매일 매순간 해야 하므로 바닥을 벅벅 긁어서라도 아기에게 쏟아줘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내 남편을 관심밖에 두었던 것 같다. 생각하고 보니 문득 미안했다. 본격 육아를 시작하고 나서 남편이 가사와 육아에 동참할 때야 비로소 마음이 채워진다. 마음의 그릇은 남편이 아기띠를 장착한 시간 알아서 기저귀를 가는 횟수와 비례하게 채워졌다. 남편이 끼니를 준비하는 소리,
아기가 울 때 후다닥 일어나 달려가는 발걸음. 진심을 다해 아기와 놀아줄 때 들리는 부녀의 웃음소리로 나는 사랑을 확인한다. 집안일은 정말 끝이 없어서 때로는 둘 다 허리도 못 펴고 일만 하다가 하루를 다 보내기도 했다. 끼니 때마다 밥 차릴래? 애 볼래? 피차 묻는 건 그리 로맨틱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육아하는 부부의 로맨스란 이런 것이다. 연애와 신혼 시절과는 다르게 동료애, 전우애, 휴머니즘까지 결합된 강력한 사랑. 힘들게 아기를 재운 뒤 방에 털썩 누워 그날의 힘들었던 일과와 향후 계획 같은 이야기로 속닥거리다 함께 웹툰을 보며 낄낄거린다. 세상에는 육아하는 커플이 많은데 왜 이런 로맨스를 다룬 드라마가 없을까? 설거지하고 빨래를 넣는 남편의 뒷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설레는지 주부들은 알 텐데. 사랑해 보다 더 달콤한 말은 이것이다. 내가 할게. 사랑해 보다 더 달콤한 말. 내가 할게. 너무 공감되는 말이에요. 정말 꼭 엄마가 키우라는 법은 없잖아요. 맞아요. 아빠도 같이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빠 손 많이 맡기려고 해요. 아니 책에도 나왔는데 모유수유 빼고는 남편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딱 하나 모유수유밖에 없어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그거는. 그거 말고는 남편의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기저귀 갈기, 씻기기, 이유식 먹이기 다 할 수 있어요. 많이 하도록. 어떻게 남편분이 말 도와주세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보다 좀 잘해요. 아. 되게 많이 함께 하고 있고. 부럽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목욕 같은 거는 남편한테 맡겨서 저랑은 이제 육아휴직 때까지는 같이 했지만 아이가 이제 복직 이후로는 아빠랑 목욕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의 영역을 좀 만들어줬어요. 우리 같이 놀자요. 사실 저희 신랑도 일주일에 한 세 번은 이제 술도 마시고 모임도 갖고 뭐 야근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저녁 때 저희가 집에서 만나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요. 평일에는. 그래서 아이가 나오면 태어나면 좀 그런 영역을 주고 싶기는 해요. 네. 또 주변 보면은 아빠가 굉장히 잘하는 집도 많긴 하더라고요. 저희 요즘 되게 많아요. 네, 이웃집 친구도 남편이 너무 잘해서 오히려 아이가 아빠만 찾는다는 더 좋아하는. 네,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필요합니다. 아빠가 많이 육아에 참여를 동참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된 거죠. 남편이 육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면서 나는 아빠 육아의 비밀을 깨달은 것 같다. 한 인간의 정서 발달 과정에는 양육자의 정서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나만의 가설일 뿐이지만 아빠와 친밀한 아이들이 안정적인 정서를 가진 이유는 아빠가 아이와 친밀해지는 시간 동안 엄마가 쉼과 여유를 얻었기 때문일 것이다. 긴 시간 동안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녀의 마음과 필요를 헤아리는 남편을 두었다면 그가 양육하는 시간만큼 아내는 숨을 돌리며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엄마와 아빠의 균형 있는 양육이 두 사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부부관계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자녀의 정서 발달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아기를 정말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육아가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다. 안 자고 울기만 하는 아이를 두 시간 동안 달래다 보면 아기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날 수 있다. 나의 육아 여정에도 고비는 꾸준히 찾아왔지만 돌아보면 한 번도 아기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한 적이 없었다. 홧김에라도 분을 내거나 짜증을 낸 적도 없다. 아기가 이유 없이 울면서 칭얼거려도 내 감정에는 큰 영향이 없다. 내가 너그러운 성품을 가져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본래 나는 쉽게 옹졸해지고
불평도 잦았으니까. 그럼에도 아기 앞에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육아와 가사에서 자기 몫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그가 양육에 함께했기에 나는 어느 정도의 여유를 늘 갖게 되었다. 출산 후에도 나의 일을 가지면서 주체성을 되찾을 수 있었던 까닭 역시 그러하다. 내가 일을 하는 동안 남편은 육아를 전담했고 그 시간만큼 나는 자연인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그렇게 쌓인 마음의 여유가 감정을 조절할 힘을 주었다. 남편을 향해서도 변함없는 애정과 의리를 갖게 되었으면 물론이고 말이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큼 좋은 가정교육이 없다고 한다. 아빠 육아의 마법은 아마 이것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그것을 발휘할 시간과 기회가 더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양육의 주체로서 육아에 뛰어드는 아빠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네, 아빠 육아와 관련된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출산 이후에 참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한 출산이 아니라 조금 고민해보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주체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네.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보편적인 삶의 과업 중에서 부모 되기만큼 큰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일이 있을까? 취업을 할 때 나의 꿈과 적성, 또 일의 전망을 고려하며 몇 년 동안 준비하는 것처럼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일 역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지만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부모가 되는 일은 당연한 의무로 요구받을 뿐 이것이 선택 가능하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는다. 더욱이 이 사회는 여성을 미래의 엄마로 간주하고 좋은 엄마를 여성의 삶의 이상이나 목표로서 제시한다. 개인의 신체는 당사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사용되어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여성에게는 가정과 국가를 위해 출산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전해진다. 심지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기르는 것만이 여자의 행복인 것처럼 말하기도 한다. 임신과 출산을 겪고 나서 이런 메시지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불합리한지 비로소 깨달았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몸을 망가뜨린다는 점에서도 중대하지만 여성의 삶에도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해 고민했으면 좋겠다. 고민하는 사람들은 여러 상황과 현실을 견주고 사유하기 때문에 더욱더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신 이후 그리고 출산 이후 여성의 신체 안팎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도 생각한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엄마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기쁨과 괴로움, 불합리 혹은 유익의 면면들이 편견 없이 읽혀야 한다. 고민하며 주저하기도 하고 출산이든 비출산이든 신중하게 결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사회 제도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출산이 모든 여성이나 부부에게 당연히 요구할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퍼지면 비로소 함께 짊어지자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출산과 비출산, 어느 쪽이든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정을 긍정하며 주체적으로 행복의 색깔을 찾아가는 여성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아이를 안 낳으면 나라고 하고 나면 둘째 언제 낳냐고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계속 이어지는 남 걱정,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다들 사회적인 시선이 안 나으면 조금 다르게 바라보고 보고. 맞아요. 하나만 나으면 둘은 낯이 그러냐 그러고 저도 이제 점점 겪으면서 네. 다른 사람의 삶도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름을 인정하고 좀 사회적으로 무조건 여자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행복한 삶이야. 이런 굴레를 씌우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네. 바람이 듭니다. 자, 오늘 박수진 사서님과 함께 했는데요. 순산 잘 하시고 오시길 저도 응원 드리고요. 네.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노래 불러주세요. Sing a song, baby.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희 방송에 힘을 주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 방송 더 기대해 주실 거죠?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later.